성철스님 101번 문제 16회차 석일부입니다 오늘은 중도사상 중도사상 가운데서 어, 지난번에 우리가 교종 중도사상에 대해 배웠고요. 지금 선종의 중도사상 선종의 중도사상에 대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성종에 대한 중도사상 오늘이 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조해능 스님의 중도 사상이나 백장 스님의 중도 사상에 대해 살펴봤고요. 어, 도노입도 요문, 음, 대주 스님의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주 스님의 도노입도 요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해 있는데, 음, 오늘 여러분들 도노입도 요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니 편반 열반시에 제비고각습 좌선하고 불보송 수분 불유 삼사하니. 차선 제일 수각 배풍송이 일어나 무후이 미타우 안안이 열반한 후에 이게 이제 분별공덕 논 이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난이 열반한 후에 모든 비구들이 각각 좌선만 익히고 어, 좌선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 몸을 앉혀서 가보자 들고 이목고하고 있는 게 좌선인 줄 아는데 본래 좌선은 그런 뜻이 아니어요. 부처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부처님. 아, 빨가바선인 고행주의를 했던 또 선정주의를 했던 알랄라카라마 우드라카라미프타한테 갔다가 이 고행주의와 선정주의 가부자 같은 건 외도다 하고 나오실 때 하신 말씀이 마음만을 편하게 하는 것을 마음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자유로움을 얻으려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자기는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랄라 카라마 오트라 카라미 부타 선정 수행을 해 있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좌선을 했어요. 응. 몸을 앉혀놓고 가부자를 들고 좌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보시고는 저건 아니다. 몸을 왜 저렇게 앉혀놓고 힘들게 하고 마음만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하느냐.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이 아니냐라고 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가부좌를 들고 좌선이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의 좌선은 뭐냐?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좌다라고 하는 것은 앉을 좌를 쓰지만 몸을 앉혀놓는 좌가 아니라 마음의 탐진치나 시비분별 망상을 안쳐놓는 것, 무명의 악업을 안쳐놓는 걸안을좌를 쓰고 선이다 하는 것은 바로 텅텅 빈 상태의 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외경에 일어나는 즉 눈기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망상심, 갖고 싶다, 채우고 싶다, 이루고 싶다, 오르고 싶다는 이런. 망상심을 안쳐놓는 게 좌고 결국 마음속이 텅텅 비어서 공안이치를 터득하는걸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들 모든 비구들이 각각 좌선만 익히고 그러니까 몸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몸이 움직이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또는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이 모든 어떤 여건에서도 몸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로운 것을 우리는 좌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부자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다시는 이런 좌선만 익히고 다시는 경전 읽는 것을 익히지 아니하며 그래서 경전을 못 읽게 했어요 안한존자가 돌아가실 때 절대로 앞으로 경전을 읽지 말아라 독경 뭐 사경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오로지 하려면 좌선만 해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목구하면서 가부자 들고 하는 좌선이 아니라 몸은 행주자와 무엇 자유롭게 하지, 어, 하지만 결국 마음속에 탐진치를 없애고 시비분별 망상 집착을 다 없애서 내 마음을 텅텅 비우게 만드는 그런 좌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경전인 것을 익히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부처님에게 세 가지 일이 있으니 바로 좌선이 제일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좌선은 바로 그런 걸 뜻하는 것이지요. 탐진치나 모든 시비 분제 망상을 다 안쳐놓는 좌에다가 텅텅 비우는 선, 이걸 갖다가 선정이라고 하는데, 좌선이 제일이라고 마침내 각각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폐지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마가 사파가 아난존자가 깨달음을 못 얻다라고 했을 때 경전 결집을 할때내 네, 쫓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난존자가 밖에 나가서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사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엄청이나 많은 불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발기비구가 무화로 쓸데 없이 이불 나불 거리느냐 나무 밑에 앉아서 이것저것 다 버리는. 좌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고라고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결국 어, 폐업을 했어요 사찰 문을 닫고 결국 은 그때부터 올바른 선정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대사조가 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안한 존자가 바로 부처님께 들은 것을 자기가 떠들어 대고 옮겨 전하고 이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실히 느끼고 나서부터 안한 존자가 열반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절대로 경전을 읽거나 쓰거나 이런 걸 앞으로 하지 말아라. 오로지 불자들은 하려면 좌선만 해라. 쉽게 얘기하면 어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나 이런 걸 모두 없애고 고요청장하게 만드는 행위만 해라. 부처님께서 가장 중시하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오요. 자 부처님과 그 선지식들의 가르침이 이러는데 지금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조스님의 육재능스님의 최후 유촉은 중도다라고 해서요. 중도 뭐 어느 학자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어느 선가에서도 이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백장 스님은 경율론사막의 능통을 해 있는데, 바로 불락 유무수감화요 도모 일절 유무등견요 이 영무무견 명정견이라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누가 감히 화답하리요? 있음도 없음도 빠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낼것이냐는 이야기죠. 일체 있음과 없음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불법을 바로 보는 견해니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대주 오스님의 도노 입도 요문 론에 살펴보면은요. 불견유무 즉시 견불진신이다 라고 했어요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는 이라 라고 했어요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아니하면 있다 없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부처와 중생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를 보지 않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법문이 유무부리란 말이에요. 있고 없음도 뭐예요? 없어요. 있고 없음도 없는 유무부리의 법문 유무부리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럼 유무부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어,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모든 어떤 분별심을 상대적인 36가지 상대를 함축해서 줄여서 우리가 유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 그래서 유무부리의 법문이 부처님 법문인데 그럼 왜 우리는 있다 없다라고 하느냐? 안이야기예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견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있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없다, 없다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는이야기예요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럼 있음과 없음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있음과 없음 이라는 견해가 모든 것의 대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무로 비유를 해서 쓴다 라는 얘기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유무 자체도 내려놔야 우리는 중도의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견을 말할 때 있음과 없음을 예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또일체 있음과 없음의 두 견해조차도 없다고 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없다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된다.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아함방등을 설할 때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선한 원인을 만들고 악한 원인을 안 만들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행정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유사상이죠. 유사상.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있는 것도 결국은 없는 것으로 돌아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돌아가고 결국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사상에 또 입각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게 바로 반야사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아한방능사상을 하니까 참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착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공한사상에 대해서 하니까 또 공사상에 빠져가지고서는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 집착하고, 유에 집착하니까, 유도 공도 전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이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없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법화사상이에요. 응? 바로 그 이치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없다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있다에 빠지는 거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면, 변견이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변견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색이라고 하는 것도, 유라고 하는 건 결국 색인데, 색이라고 하는 것도 변견에 빠지는 거, 고 공이다라고 하는 것도 변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심경 예를 한번 들어봐, 색불이 공, 공불이 색이.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라, 즉 부처와 중생이 우리는 따로 있는 줄 알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와 중생이. 근데 부처를 이루는 본성이 인연에 따라서 중생성이 되기도 하고 또한 중생성이 인연에 따라서 탐진치를 끊어버리면 부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성이 불성이 되는 거고 불성이 중생성이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불성과 중생성이 되는 게 우리가 굳이 분별을 하려면 따로 있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바로 중생성이 불성이고 불성이 중생성이다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이요 중생이 부처다 또한 부처와 중생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중도의 사상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다는 견해도 있다는 견해도 전부 편견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마조스님께서는 제자 아, 마조스님의 제자가 대조스님인데 대조스님께서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돈호입도요문에 아, 있는 내용이죠. 심기무이변, 중역하유제요, 단득여시자, 즉명중도라 중도라, 진열의 돈이라.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으면, 있고 없음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고, 또 선과학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운데는 또 짓겠냐, 중도는 또 짓겠냐 하는 약이요.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 이름할 뿐이지, 사실은, 중도라고 하는 자체도 또 내세우다 보면 변견이 될수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열애의 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성철컨 선생님께서 내가 법문할 때마다 중도 중도 하니까 어디 말뚝박히듯이 박혀있는 것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자로선을 딱 끄듯이 분명하게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표현하자니. 가운데 중이다라는 한 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가운데 중이다한 이야기 무슨 얘기냐 자자 여러분들 백전백승할 때 음기가 뻗으면 양기가 죽고 양기가 뻗으면 음기가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합하면 하나다라고 했어요 있고 없음이 또 무명과 열반이 자 무명이 심해지면 열반이 줄어들고 또 무명이 줄어들면 열반이 커져요. 이 자체를 어느 선에 거서 중도라고 할수 있느냐, 선을 딱 자루 재듯이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함께 공존하는 자체가 중도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가운데에서도 설수 없는 그것을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가운데라라고 하는 것이지, 가운데에 설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집착이며 변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도라고 하는 것그 자체도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변견이 된다. 이렇게 육조대사, 백장선사, 또한 대주선사 등 선종의 대표 스님들이 어구를 인용을 했는데 자, 이런 큰 스님들도 불법의 근본을 말할 때는 양변을 떠난 중도를 밝히신 것을 확실히 알 수가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성철 큰스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부처님 가르침은 소승경전이든 대승경전이든 총기경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의 도를 논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중도의 도를 논했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 바른 가르침이지만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외도다라고 했고 그래서 승려다라고 하면 부처의 가르침인 중도의 도를 터득을 해서 바로 중도법에 입각한 법문을 해야지 있다 없다 복을 찾아라 공덕을 쌓아라 업장을 소멸하라 라고 하는 변견에 빠져서 법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부 올바른 승야 아니라 외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 선지식들도 그랬지만 성철 큰스님도 그랬고 달마스님도 그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큰 스님들이 설하신 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과 교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도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냐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과 교를 통해서 중도가 불교의 최고 원리에는 일치를 하지만 중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선과 교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즉 천태종은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다 막는 걸 쌍차이변이라고 했고, 또두 법을 다 비친다라고 해서 쌍조이제다라고 했어요. 있고 없음을, 유물을 다 막는 것을 쌍차라고 했어요. 쌍차 다 막고, 또한 다 막고 나니까 중도가 형성이 됐다 해서 바로 이것을 쌍조라. 쌍차는 두 변을 다 막았다는 이야기고 막을 찻자를 썼어요. 중도에 도는 쌍조는 바로 뭐예요? 양쪽이 다 빛을 냈다는 이야기. 이것이 중도에 도고 자 천태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량스님은 쌍차쌍조라라고 표현했어요. 쌍차쌍조. 쌍차는 두 변을 막는 것이요. 쌍조는 두 변이 중도에 도가 돼서 빛을 이루는 것다는 이야기에요. 또 현수스님은 쌍민쌍존이다라고 했어요. 아, 뜻은 같아요 뜻은 두 변을 막는 걸 쌍민이라 그러고 두 변이 함께 빛이 나는 걸 중도가 돼서 빛이 나는 걸 쌍존이다 함께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선문에서는 양변을 떠나는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교종에서는 쌍차 쌍조를 얘기했고 또 쌍민 쌍존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종에서는 쌍차만을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교중에서는 쌍차, 쌍조, 쌍민, 쌍존을 얘기하는데 선중에서는 쌍차만을 얘기를 하느냐? 아주 결론은 간단해요. 자. 쌍차가 되면 유화물을 다 어떻게 돼요? 막아버리면 그 자체가 뭐예요? 쌍조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중도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다 없애버리면, 공안인치가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진치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진치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만 없앤다 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열반이요, 해탈이요,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럼 깨달음을 굳이 얻으라고 안 해도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심 못 내면 버리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선 중에서는 두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쌍차 하나만 얘기해도 쌍조까지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쌍차가 결국 양변을 막는다는 것이 결국 양변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결국 쌍조인 양변을 비춘다는 것은 결국 양변이 완전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쌍차라고만 해도 쌍조까지 같이 쫓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변견인데, 변견을 버리면 바로 중도가 된다 비유하자면, 하늘에 구름이 거치면 푸른 하늘에 그대로 해가 드러날 것이. 그러니까 구름이 완전히 거쳤어. 그래서 해가 드러났어. 하는 것과, 구름이 완전히 거쳤어. 해가 드러났어라는 얘기를 안 해도 구름이 완전히 거치면 해가 드러났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교정에서는 굳이 해가 다 구름이 거쳐서 해가 드러났어라고 표현하지만 선종에서는 그냥 구름이 다 거쳤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완전히 거쳤으니까 해가 드러나는 거고 해가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되요? 구름이 없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선종에서는 구름이 걷혔다는 것이 해가 드러났다는 뜻을 의미하고 해가 드러났다는 것이 바로 구름이 걷혔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쌍차라고 하는 하나만 사용한다라고 해도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이라 구름이 걷혔다는 뜻이고 또 바꿔 서 얘기하면 쌍조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만 해도 양변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드러나서 비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구름이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드러난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어, 그동안 굉장히 불행했는데 이제 불행을 다 없앴어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행복해졌어요. 아 이제 행복이 끝났어. 그럼 불행 진다는 얘기. 내가 행복이 없어지니까 불행이 생겼어. 불행이 없어지니까 행복이 생겼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부처님이나 예전 조사들이 쌍차로서만 얘기할 때도 있. 고 또한 쌍조로서만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입장에 따라서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만 쌍차만을 이야기를 해도 쌍조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쌍조만을 얘기해도 결국 쌍차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 흔히들 뭐 어, 쌍차 쌍조를 굳이 써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쌍차라고 하면 이미 쌍조의 뜻이 되어 있고, 쌍조라면 쌍차의 뜻도 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어, 복습을 하면, 선종의 중도의 도는 잊고 없음을 버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잊고 없음을 버리는 거다. 그러면 선종과 교종의 중도의 뜻은, 교종에서는 바로 쌍차, 쌍조, 두변을 막는 걸 쌍차 또는 쌍민이다 표현을 하고, 두변을 다 막아서 중도에도가 살아나는 것을 쌍조, 양쪽이다 비쳤다, 또양쪽이다 존재한다라고 쌍조이다 표현을 하지만 선종에서는 쌍차, 쌍조는 안 쓰고, 쌍민, 쌍조는 안 쓰고, 그냥 쌍차, 쌍조로만 사용을 한다. 이게 차이점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대승 비불설이라. 그럼 대승비불설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자, 부처님 경전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해서요. 그럼 부처님 경전을 우리 불자들은 굴듯같이 믿고 있는데 부처님 경전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달마대사께서도 부처님 경전은 참부 쓸데없는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걸 우리 성철 큰스님께서는 부처님 경전은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왜 달마대사나 성철 큰스님께서 부처님 경전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고 피고름 닦은 그런 쓸데없는 종이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고 휴지 조각만도 못할까요? 부처님 경전은요. 지도죠. 지도. 우리의 등대예요. 그럼 밤길에 배가 항구를 도착해야 되는데, 등대를 보고 등대불을 보고 항구에 와야 되는데, 등대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항구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 뜻을 잘 음미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등대불을 보고 항구를 찾아왔으면, 배를 도착을 시켰으면, 그럼 등대 불이 나를 항구에 들어오게 해 줬으니까 하고 등대 불을 띄어서 들고 다녀야 돼요?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 경전이 필요한 것이지 부처님 경전이 나를 깨닫게 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표시등이나 하나의 지도로 사용을 하지만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지도로 쓰지만 내가 그 길을 찾고 나서 깨달음의 방법을 알게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버려 버려라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경전을 들고 싸고 이고 짊어지고 메고 다니면 경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전을 읽고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사경이지요 새겨서 내가 그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을 내가 실천행을해서 터득을 해야지 그 경전을 맨날 읽고 쓰고 들고 다닌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수 표현을 한 것이 그러면 자 지금까지의 대승 경전의 입장에서 선과 교를 통해서 일관된 최고 원리가 중도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설명을 해 왔어요. 자, 예전에는 원시 경전이든 대승 경전이든 모두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믿고 경전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학문이 발달이 되고 불교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서 경전들의 성립 시기가 밝혀지게 되었죠. 법화경이나 화음경에 범어보니 부처님 열반 5, 6세기 뒤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육조 스님께서도 부처님 돌아가신 후 천여년 뒤에 사람인데 부처님의 중도 사상,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의 사상이 중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부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면서 자칫 거짓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대승 경전은 부처님의 설하신 경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교계가 한참 당황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 시기를 갖다가 대승 비불설 대승 경전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암사상 동남아의 빨려 경전에서 뽑아가지고 살을 붙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승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반야경이니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전종단의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 금강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 이 자체를 결국 스님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 대승 비불설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못 믿겠다 이 사고가 대승 비불설이 옛날에는 스님들이 뭐 지금과 같이 또 불자들이 지금과 같이 뛰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면 뭐 이로 형용할 수 없이 믿고 따랐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 경전을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만든 게 하나도 없이 스님들이 만들었다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엔 어떤 문제가 형성이 돼 있어요. 부처님 원전에 있는 경전 풀이를 또한 고대로 푸는 게 아니라 자기네 절은 천도제를 위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장경을 어떻게 돼요? 뭐 같은 죄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 죄다 하는 용어를 어떻게 돼요? 다 천도제로 바꿔 쓰잖아요. 천도제. 실제로 0는 뭐예요? 0과 마음을 닦는 게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서 번역을 하지요0 0 0 0를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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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 된다, 지녀서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천도0를 많이 지녀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해설을 다해놓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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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를 갖다 천도제로 다 바꿔서 천도제를 많이 지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바꿔서 지금 99%가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각 종단이나 각 사찰에서 아, 우리 법화경 해설했다라고 하는 거잘 보세요. 원전을 한번 살펴보고 해설된 걸 보세요. 지장경이다, 지장보살 보는 경이다. 원전을 한번 살펴보고 해설된 걸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해설을 해 놨어요. 또 부처님 경전은 어떻게 돼요? 지어서그 뜻을 새겨서 음미해서 이치를 터득하면 요렇게 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을 부처님 경전을 몇번 읽으면 요렇게 다 해설을 해놨어요. 스님들 머리도 대단해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스님들 했대니까 다 믿고 있죠. 부처님 스님들도 하나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는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스님들이 적으니까 스님들은 대부분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절이나 자기 여건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 스님들의 그런 것을 믿지 말아라. 부처님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 배울 때 우리 스님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는 절대 스님들이 풀이한 책은 보지를 못하게 했어요. 원전을 네가 직접 풀어봐라. 모르는 거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한자 뜻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전달이 되 있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하지만 한자에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가. 원전을 풀어라. 비록 빨려는 모르지만, 원전을 갖다 풀어라. 사실 저는 빨려 사전까지 사다가 얼마나 많이 읽어가면서 범어, 진언 같은 거를 연구를 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천수경에 나온 진언이, 순흥엄신주니, 광명진원 이런 걸다 풀어서 해놨잖아요. 원래는 원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어의 어떤 원뜻을 모르면 적어도 한자라고 하는 그 뜻이 부처님법이 그대로 전달은 안돼 있지만 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지. 스님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이렇게 자기의 여건대로, 뜻대로, 편한대로 해설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본래 경전도, 대승 경전이, 부처님의 서란 게 아니라, 나중에 스님들이 만들었다라고 한 것을 다시 번역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절에 이익이 되게끔 변형을 해가지고 해설해 놓은 지금 경전을 어떻게 믿냐는 얘기예요. 옛날엔 그런 걸 몰랐어요. 스님들도 몰랐고, 불자님들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대승 비불설이. 대승 경전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이 대승 비불설의 유래가 많은 학자들이 경전 공부를 해 보니까 대승 경전은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증을 내려 놓죠. 그러면 대승 소승에서 함께 인정하는 불교의 초기 경전은 아함경인 바로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아함 경 역시도 부처님 돌아가셔서 4, 500년이 지나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우리가 알수 있겠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 학자 우정백수라는 분이 해답을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부처님의 중요한 사적을 기초로 삼고 둘째로는 부처님의 당시에 인도 일반 사상을 참고하고 부처님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인도 사상을 참고 하고 셋째에 가장 근본된 원시 경전 가운데 제일 오래된 부분을 종합해 보면 과연 부처님께서 설했으리라는 믿어지는 공통된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 이런 원칙을 기둥 삼아서 부처님의 근본 불교를 알려고 해야지.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여시함은 아문여시라고 시작한다 해서 모두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라고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시함문이라 시작했다도 부처님 경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지 말으란 얘기. 이래서 다시 학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다시 연구를 해서 보니 초기의 원시 경전인 아함경도 아니고 또 대승 경전도 아니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율장에 전해져 내려온 게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하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부처님 가르침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초전법륜이 뭐예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다섯 비구에게 제일 처음 하셨던 사성제팔정도 12년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방불교 쪽에 가서 부처님 법인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다 하나같이 90% 이상이 사성제팔정도 12년법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예요 그러면 율장의 초전법륜이 가장 사실적인데 과연 그 율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펀모 돈자 민유리 돈 미치 첨예 오인 돈수 돈자 돈재망혐이오자 오무소득이니라 무후미타 <목소득> <목소득> 사람에게는 영남과 두남이 있지만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깨달아가고 영리한 사람은 한순간에 깨달아가는데 바로 한순간에 깨닫는 이런 사람은 한순간에 망념을 없애기 때문인데 그것을 일러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고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에는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해석. 여러분들 맨날 절에 가서 뭘 얻는다, 이룬다, 뭐한 가지 소원 이루게 해준다고 서, 선전도 엄청 하고 합디다 절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얻을 것도 이룰 것도 없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맨날 뭐한 가지 소원 이루게 해주니 얻게 해주는 소원 성취, 뭐 재수 기도니. 아, 이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어, 성철 스님 백일본문 제1 6 회차 서일봉님감사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다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수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 생활 불교 법의 지불교학 괴로움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지리서길봉 스님의 s i d 불교 교육대.